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씨가 특전사 면모를 제대로 뽐내며 모든 대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30일 방송된 강철 부대에서는 박군씨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시선을 강탈했는데요. 이날 방송된 강철 부대 2회에서는 참호 격투에 이은 3단계 장애물 각계 전투가 펼쳐졌는데요. 마지막 조로 참가한 박군씨는 조에서 가장 왜소한 체격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략과 면모로 협동을 통해 가장 먼저 한 명을 탈락시킨 후 5명이 남은 가운데 재빠른 상황 판단과 눈치로 계속해서 협동 공격을 펼쳤습니다. 박군씨의 리드로 강력한 우승후보 2명의 대원을 한꺼번에 탈락시키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박군씨의 특전사 면모는 3단계 장애물 각계 전투에서 빛을 발했는데요. 첫 번째 후방 포복에서 박준호씨는 무서운 속도로 포복하며 다른 대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스피드를 자랑했습니다. 이후 체중이 60%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들고 박군씨는 정면이 아닌 바닥 쪽으로 질주했는데요. 이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이 아닌 바닷물이 적당히 스며든 딱딱한 땅에서 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10m 외줄 오르기에 도착한 박군씨는 발을 고아 외줄을 고정하는 기술을 쓰지도 않은 채 외줄의 절반인 5m를 팔힘으로만 오르는 특전사 중에 특전사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박군씨는 가장 먼저 1위로 3단계 각계 전투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박군씨는 다음 차례인 특전사 박도현씨에게 큰 발로 큰 보폭 뛰어 지그시 뛰어 그대로만 유지해 등 꾸준히 박도현씨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코칭 역할을 하며 박도현씨를 1위로 인도했습니다. 이에 박도현씨 또한 저희 팀에 박준호 상사님이 계셔서 진짜 저는 너무 든든합니다 라고 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SSU 정성훈씨는 특전사가 괜히 특전사가 아니다 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씨가 특전사 강은민씨와 특급 케미를 뽐냈습니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생존의 달인에서는 특전사 출신 듀오 박군씨와 강은민씨의 남다른 전우회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글 생존 시작부터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 박군씨와 강은민씨는 매 순간마다 놀라운 기질을 발휘하여 생존력을 뽐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의도를 완벽히 꿰뚫어 보는 것은 물론 군대에서 습득한 생존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진정한 생존 달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롯 특전사 박군씨는 깎아지른 산비탈길을 나서는 제작진들을 위해 버려진 밧줄을 활용해 레페를 설치하여 제작진들의 안전까지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진짜 생존의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노하우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요. 정글의 법칙 최초 비연예인 출연자 강은미씨 또한 주변에 버려진 도구들을 활용해 낚시미끼를 만들거나 다른 멤버들이 들기 힘든 통나무도 거뜬하게 들고 옮기는 등 생존 내내 백만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박군씨는 강은미씨에 대해 내조의 달인이다, 힘든 일도 먼저 나서고 옆에서 지원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은미씨 역시 박군씨에 대해 험난한 오지라도 박군 형님과 함께라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힘든 곳을 가게 된다면 우리 둘을 함께 불러달라 라며 끈끈한 전우애를 자랑했습니다. 강은미씨도 예능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박군씨와 함께 찰떡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